주방에선 미꾸라지 세척이 한창이었는데 매일 15kg씩 들여오는 미꾸라지를 소금으로 3번 반복해서 씻으면 끝이라고. 이란이 살이 몇 킬로가 빠져버리네. 이게 손맛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손맛이 아니고 진짜 손맛은 조금 이따 제대로 내가 보여줄게. 깨끗하게 세척한 미꾸라지는 1시간 푹 삶아낸다는 사실. 미꾸라지 삶아낸 물은 나중에 추어탕 육수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잠깐! 삶은 미꾸라지 앞에서 뭔가 작업 중인 사장님 발견!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사장님 그 양푼을 몇 개다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서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미꾸라지 살을 발라낸다고요? 바로 이것이 이 집의 손맛 비법! 삶은 미꾸라지 살을 뜨거운 채로 일일이 분리를 하는데 역시 어머니의 손맛! 문제다요 이거! 진짜 손맛이네요. 제대로 손맛이. 이게 다 불 갈아보면 편하게 하겠죠. 텁텁한 맛이 아닌 담백한 맛.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나오기 위해서 수작업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어탕 끓이기 시작! 기본 육수는 미꾸라지를 끓인 물에 발라낸 뼈와 머리를 다시 구워내고 여기에 자르지 않고 삶은 얼갈이를 풍덩! 그리고 맛을 내는 집된장, 양념장 등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라놓은 살을 투하! 그래서 아까 그렇게 살이 많았구나. 살이 발라놓은 게 다 으깨져 버리니까. 그래서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야 이렇게 형체가 살아있죠. 이렇게 손길 가지 않은 구석이 하나 없는 추어탕은 뚝배기에 다시 끓여내면 영양은 만점, 정성은 200% 들어간 명품 추어탕 완성! 손맛 가득 순살 추어탕을 한 숟가락 뜨면 야 감동 그 자체! 아 이렇게 추어탕은 막 소리내면서 땀 흘리면서 저렇게 먹어야지 정말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집에요 이 손맛 추어탕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대요. 아 지금 아, 이거 먹어 이거 아, 이 매일매일 담는 겉절인데 이 겉절이가 진짜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 뼈가 발라져서 나오는데 아, 처음이에요. 웃기네. 이렇게 나오니까 식감도 훨씬 좋고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담백해요. 그런데 이때 보쌈이 왔습니다. 사장님 손에 등장한 이건 보쌈. 주목!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추어탕을 시키면 직접 삶은 보쌈이 덤! 이 집은 덤까지 손맛이래요. 양초까지 넣어 야들야들하게 삶아낸 보쌈은 파김치에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읽어야 한대요. 추어탕도 먹고 수육도 먹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오케이.